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여섯째 날 두 번째 시간. 자,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실시. 여섯째 날. 자, 모든 성경은 자, 모든 성경을 전부 다 오늘날 목회자분들이 전부 다 물질화 시키려고, 물질에 연결 시키려고 전부 다 말씀을 자, 풀어내는데, 자, 성경 말씀은 바로 영의 나라, 영적인 나라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자, 세상에서는 언어로 통해서만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영이란 것은 오직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란 존재는 우리와 사람 속에서만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이 여섯째 날 얘기도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여섯째 날 말씀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날 자, 이제 제가 왜 지금 자꾸 창세기 1장을 열어놓고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저와 지금 자 이해를 시켜나가냐. 자, 될 수 있으면 이 영적인 나라의 비밀들을 자, 물질화 시켜버리면은 그 말씀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적인 원리를 이제 풀어나갑니다. 자, 오늘 지금 창세기 1장 27절 본문을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엘로힘이 자,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 왜 그러냐, 이 형상 문제를 제가 정리한답니다.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번역은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 사람과 아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제 분리를 시켜 나가는 자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이 사람들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히브리어라는 요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 바로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DNA의 23자가 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개역 성경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그죠?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때문에. 자, 오늘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7절에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이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100% 우리 육신을 창조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형상인 요 남자와 여자란 이 문제를 오늘 자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데 어디다 창조하냐? 자, 지금부터 2000년 전 산상수원에 서 계신 그 주님께서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다시 말합니다. 애틀을 열었어. 요 창세기 1장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어디? 그 하늘들, 산상순에 엎드린 그 하늘들 그 안에 우리의 형상은 요 인간의 육신의 그림자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치어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림자 안에 제자들 속에다가 제자들 의식 속에다가 제자들 영혼 속에다가 이 하나님 형상인 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나가는 바로 가정들이 자 연결이 되어지는데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지만 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번역이 인류 인간 그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100% 우리 요 사람으로 착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또 매개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자 붉은 흙으로 만들어 여기 지금 붉은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밖에 붉은 황토흙이구나 진흙이구나 하나님이 그 진흙을 자 뭉쳐서 우리 인간처럼 뭉쳐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다 이렇게 전부 다 자 이 조직 신학이자 설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자 이 제가 지금 이 풀어드리는 말씀은 물질하고 영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께서도 그 12명의 제자들 속에다가 이 천지를 창조해 나가는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란 존재가 바로 붉은 흙이야. 붉다. 붉은 흙을 되기 때문에 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착각하기 그런 쉬운 장면들이 모르면 또 오해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2장 26절 들어가면 자, 세상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게 여자는 한 명이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 찾아오셔서 자, 이 세상에서도 7명의 남자가 한 여자하고 살았고 다 죽었나이다. 그럼 천국 가서도 똑같이 7명의 남자가 있을 것이고 한 명의 여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천국에서도 이 여자는 네 아내가 됩니까? 질문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는 하늘은 남자가 여자가 없다. 모든 게 천사야 천사. 자,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나? 자, 그러면 자 아담이라는 존재 여러분 자 들어서 지금 자 아실 것이고 자 그 아담은 진리를 펴고 길들여져서 여섯째 날로 성장하는 그 가정이야. 그 성장하는 가정이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풀어나가면서 연결시켜 나가고 자 먼저 이 남자라는 단어 자카르 자 요 남자라는 이 번역이 자 왜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자 뭘 설명하냐면은 자카르라는 단어는 자 숲것으로 갔다가 이 남자로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숲것을 비로 나타난다. 자, 자카란 단어는 첫 번째 선언하다. 두 번째 기억하다. 세 번째 생각하다. 네 번째 묵상하다. 이 숲것이라는 동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바로 존재다. 자, 만약 이게 진짜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컷 숲곳을 갖다가 남자 여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100% 우리가 자 흙에서 뭉쳐서 남자를 지었다고 우리 육신을 지었다고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얘기가 아니고 암컷 숲곳 바로 여섯째 날을 자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 남자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추적해서
보세요. 성경에 쓰이는 남자라는 단어는 자, 그 밑에 이시라는 단어가 남자예요. 제가 거기서요. 자, 이시라는 단어가 남자, 남편인데 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착하라는 단어를 써서 남편, 남자로 번역을 해놨을까? 이제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부터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라는 단어는 그 남편인데 그 남편이라는 단어는 또 아나시, 아나시라는 단어는 약하고 병든 존재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육신의 적의 육신도 병든 존재고 영혼도 병든 존재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자 히브리 민족들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부 다 병든 존재, 병든 존재.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풀어나간다는 한 단어 한 단어 명확하게 풀어서 추적을 해서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딱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병든 존재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다. 나약한 존재, 병든 존재. 자, 거기 제가 지금 창세기 3장 6절을 적용시키긴 한데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자, 이삭이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건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자,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요,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자, 이사라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이시라는 남편 중에 그도 먹은지라. 요건 어떤 장면이냐? 자,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성경에 하와라는 단어 한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하와는 산자의 의미. 그래서 하와하고 여자하고 요 차이점이 좀 있는데 자 그래서 성경은 참 이사라는 여자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이 현상도 어디냐 바로 제자들 속에 있는 이사라는 여성이 속사람이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쪽 그림은 양쪽 두 사람을 그려놓고 설명이 들어가야 명확한데 자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자, 이 사람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자 그도 먹은지라 나중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서 너 왜 따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주매 나도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 난조 후에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요 밖에 있는 성경이란 선악과는 우리 육신은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이사라는 여자가 이걸 따먹게 되겠어요. 따먹고 이 나라는 이 존재에게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우리가 속사람과 그 사람 개념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바로 이 성경을 내가 따먹으려고 이해를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순서가 내 안에 속 사람만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래서 이 수컷이라는 동물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라는 단어 제가
하나 더 정리시켰습니다. 에노시라는 단어는 인간으로 쓰입니다. 밑에 에노시, 사람, 인류, 인간을 자 의미하는데 지금 히브리어에 지금 요 자 아담과 이씨와 자 아나시, 에노시 요 네 단어가 분별이 되어져야 정확한 말씀이 이제 풀려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노시라는 요 인간은 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 땅에 네피림이 섰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아직도 제가 이 장면을 제가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면은 아직도 숙제를 제가 남겨놔요. 아직도 저도 못 풀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 사람들이다, 인간들이다, 인간들. 자, 그래서 자 인간은 뭐고 우리 사람은 뭐고 남자는 뭐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자 장면들인데,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 옴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 성도는 뭐냐? 자 아시아 일곱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아시아 일곱 교회 반드시 우리는 이 성도라는 거룩한 성도로 간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는 반드시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해져야 성도라는 거룩한 이 이름을 자 받을 수가 있다, 들을 수가 있다. 성도 아주 굉장히 이 중요한 장면들. 왜? 창세로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찾아내기 때문에, 풀어내기 때문에. 자, 자 다시 제가 자 설명을 하면은 저 자 이시라는 남자는 요 다시 말하면 불입니다. 불, 애시 불. 이시라는 남자도 불이고 또 이사라는 여자도 불이고 그 합성으로 보면 불로 풀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여자 자케바, 여자란 단어는 네케바, 네케바. 이 네케바란 단어는 특이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녀의 집안에서 실존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서 나온다. 네케바란 단어를 정리해 보면 그녀의 영혼 안에서 생명의 실존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나온다. 그만큼 이 사람 여자는 책임이 아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여자야.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하고 대하는 여자는 이 사람 여자야. 하나님하고 대하는 여자니 얼마나 그 여자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나. 서로 따먹고 자기 남편을 줄 정도로 대단한 여자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 여자는 네케바 암컷 여성의 동물의 암컷을 가리킨다. 자, 아예 번역을 하면서 암컷 수컷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혼동이 안 되는데 남자와 여자로 육신을 입은 남자 여자로 번역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굉장히 풀어나기 좀 어려운 장면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의 기본 뿌리를,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단어 한 단어 풀어서 이렇게 시간마다 적용을 시켜나가면서 우리 영혼 속에, 뼛속에, 살 속에 정말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제가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네케바란 단어는 암컷이고, 근데 진짜 여자란 단어는 요 이씨,
이사. 자, 그러니까 자 여기도 지금 자 이 네케로란 단어 쓰지 않고 이사로 썼으면은 여자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여자라는 단어죠. 이사란 단어는 여자 부인 여성. 자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바로 이사로 통한다. 이 이사와 이씨도 바로 어디서 존재하냐? 자, 예. 성경 안에서만 살고 있고 또 제자들 안에서만 이 장면들이 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늘나라 영의 나라는 여기다 제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 제자들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 아주 현명한 분은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영혼 깊은 갈릴리 바다가 집어넣어 들어갔더니 비로소 두 배 잡히는 체험을 하고서 베드로 고백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무식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가 사실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주님을 인정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영혼 과거에는 주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밖으로 봤는데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 깊은 갈릴리의 바다 속까지 들어가 보니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의 나라 비밀의 나라 물고기들의 나라를 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제가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이 눌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사라는 이 여자는 이제 이사와 자 하와 관계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와는 5장에 가야 비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창세기 자 3장 1절에 지금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호와 엘로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아직도 뱀은 제가 풀지 않았습니다. 뱀이란 단어는 나하시 점치는 자 예언자 예지린 자 그런데 이 뱀으로 등장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풀기 어려워요. 뱀은 뭐냐? 전부 다 마귀 사탄으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뱀을 빼고 자 나시라는 예언자가 이 이사라는 여자에게 이제 자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못 나무에 시갈 먹지 말라시느냐. 여자가 큰 실가를 먹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못 따먹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자 나시라는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먹음직하고 보험적 탐스럽게 나옵니다. 따먹을 수가 있어. 이게 굉장히 영증이 아주 미묘한 관계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여섯째 날 예수라는 그 여섯째 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절대로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5장을 그 교재로 보시면 5장에도 지금 자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기도 똑같아요. 1장 27절이나 지금 5장 1절 2절이나 그들의 창조된 날에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했더라. 봐요. 자 자카르와 네케바의 암컷과 수컷의 이름을 아담이라 했더라. 자
그럼 이제 아담이 뭐냐? 성경 전체가 뭐라? 아담이 아담, 아담, 아담. 아담. 아담은 이제 육신에게는 연결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가면, 자, 아담 어디였냐? 내 아내, 하다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시작해요. 하다마 흙으로, 붉은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짓기 시작하더라. 자, 그래서 왜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자, 짐승이라는 단어는 하이, 살아 움직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 한 단어 한 단어 전부 다 살아있는 바로 짐승들이야. 자, 이제 성경이라는 이 짐승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밀은 풀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 마가복음 1장 8절에 들어가면은, 자, 성령은 예수를 들짐승에게 맡기고, 들짐승. 아니, 그 위대한 성령이 왜 예수를 이 들짐승에게 맡기겠어요? 예수님도 그 40일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비로소 이 들짐승이 보이는 거예요. 들짐승. 들짐승을 보이면서 천사들이 수용들더라. 자, 들짐승 안에 살고 있는 이 짐승들이 살아남은 천사가 되어버려. 말씀의 수정을 받으면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허감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었더라. 자, 창조. 자, 창조라는 단어는, 자, 자,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는 단어는 맨 앞에 있는 베트라는 단어가 전치사 아닙니다. 요 배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참,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그림자 안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지고 창조되기 시작하더라. 자,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6, 7년 전에 하나님이 저 세상 흙을 뭉쳐서 지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자, 하나님 영은 세상 물질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은 영끼리만 영들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의 영 속에만 하나님도 존재하고 귀신도 살고 있고 또 인간도 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고 정리하기에서 올해는 그 창세기자 계시록이라는 아주 큰 장들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란 단어는 칼 농사의 미알료 3인칭 남성 단수. 요 미알료 3인칭 남성 단수가 바로 여섯째 선지자 바로 예수를 가르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야 모든 창조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창조 역사는,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 속에 넣는 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들이 풀려서 2장 4절부터 이제 천지 창조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자 나타나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은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자, 자, 대략이라는 단어는 요 저 창조된 대략이 요 창조된 대략이나 대략이라는 단어가요. 요 톨레도트. 자, 톨레도트 단어는 자, 무엇을 창조하냐? 출생, 후손, 결과,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여호와 엘로힘은 바로 산상수훈에 서 계시는 그 여섯째 선지자,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고 엘로힘이야. 여호와가 엘로힘이야. 바로 삼위일체 바로 성령까지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보고 삼인칭 남성 단수 사역자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바로 요 여호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한 대략이 그 대략이라는 단어가 자 출생 후손들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은 완료가 되어졌고 완료된 이 구약 성경을 열어서 다시 재활 속에다가 천지를 창조해 나가는 바로 가정이다. 자, 그런데 보면 구약의 열두 지파도 창조되었고, 자, 문제는 요, 자, 에스겔서 28장을 열어보시고 오늘 자, 결론에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다 자,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자세히 좀 정리를 해 들어가시고, 자,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꽃, 자,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문어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한검으로 단장해서 내가 그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예비되었다. 자, 이 비유는 열두 지파의 비유를 열두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다. 열두 보석으로. 자, 그런데 이사야 14장 들어가면 요 열두 보석들이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해서 바벨론이라는 맨 음부 깊은 밑바닥까지 그들이 들어가더라.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열방에 열두 보석 치어진 그들이 바로 제일 밑바닥까지 음부가 떨어졌느냐. 왜? 이 열두 보석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자 기름 부음 메시아스 자 모세 오경이라는 그 메시아스를 이 열두 지파들에게 열두 보석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 사이에 왕래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했더니 마침내 너를 자 드러내었다.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 역사는 2장 4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제 허락하실지 과연 지금 자 창세기 2장 3장을 여기서 풀 수 있는 그 하나님 허락하실지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자 어쨌든 모든 천지 창조는 바로 산상수원에서 열두 제자들 그 안에다가 예수님이 천지 창조한 사실을 이해하시면 돼.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서는 도저히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보리 십자구에서 육신을 다 벗으시고 자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으로 올라오는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올라오는 과정이 바로 요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들어가셔서 올라오는 과정이 바로 요 2장 4절부터 재활 속에다 친히 창조해 나가는 바로 과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저 에스겔서 28장 14절 다시 보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 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기름 부음으로 번역이 되어졌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성 사이에 왕래했도다.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불칼라 불발로 막아난 그 길을 이제 이 우리는 살아서 열어서 들어가는 그 가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되어 지는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